두 번째는 LEX 파일,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인덱스 파일은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LEX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HTML LEX 파트는 HTML 파트가 있고 LEX 코드 파트가 있습니다. LEX 코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퍼센트 기호가 있고 또 퍼센트 기호로 닫고, 그죠? 그리고 HTML 파트를 우리가 스테이틱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LEX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이나믹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전체가 하나의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인데, 요것을 동적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서버가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요렇게 스테이틱 파트, 얘는 HTML이죠. 스테이틱 파트인 HTML 코드와, 요건 LEX 코드예요. LEX if 문장이잖아요. 그죠? 요것을 피닉스 엔진이 돌리면은 리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턴 되는 값으로 HTML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다이나믹 파트예요. 그죠? 다이나믹 파트는 요렇게 퍼센트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얘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얘는 또 스테이틱 파트입니다.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for 문장이 있죠. 요 for 문장은 또 어떻게 되나요? 얘 역시 또 다이나믹 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닉스 엔진이 여기 있는 것을 for 문장을 읽고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 되는 값으로서 HTML 문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테이틱 부분과 다이나믹 부분을 합친 놓은 것이 LEX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은 누가 이걸 처리하느냐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가 이걸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버 렌더링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페이지를 로딩할 때 서버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다 전달됩니다. 여기 이 페이지를 처음에 로딩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로딩했을 때는 여기 있는 페이지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죠. 다 서버에게 날아갑니다. 날아간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요 마운트 펑션이 호출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이걸 다 표현하죠. 자,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니까 지금 포스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포스트 개수는 제한이 없죠. 그럼 새로운 포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바뀌는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또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버는 뭘 보내느냐 하니까 바뀐 부분만 보내줍니다. 바뀐 부분. 바뀐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다이나믹 파트에서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포스트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스트를 보내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죠.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근데 두 번째 포스트는 뭐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뀐 거. 여기서 이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바뀐 부분만 표시하면 되죠. 그럼 다이나믹 파트라고 해서 계속 다 보내주느냐? 아, 그건 아니에요. 다이나믹 파트 중에서도 바뀐 것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트가 두 번째 포스트를 하더라도 유저네임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내용도 바뀔 수도 있고 likes count도 바뀔 수도 있지만은 요번 밑에는 이건 안 바뀔 거예요. 밑에 링크들 show edit delete 링크들 요 화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포스트가 하나 뭐 적죠. 파디 적고 적었습니다. 적었을 때 여기 새로운 포스트가 계속되면 유저네임, 바디, 라이크스 카운트, 리포스트 카운트 얘는 바뀔 수가 있지만 여기 쇼, 에디트, 딜리트 얘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네요. 그죠? 볼까요? 자, 그대로 새로운 거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이 값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값만 바뀌었을 뿐 얘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파트라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 파트 중에서도 바뀐 것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자, 그렇다면 서버는 이 다이나믹 파트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다이나믹 파트가 있고, 그죠? 이렇게 표시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다 다이나믹 파트입니다. 이것도 다이나믹 파트죠, 그죠? 그리고 얘도 다이나믹 파트고, 다이나믹 파트 속에도 또 다른 다이나믹 파트가 있죠. 포 전체도 하나의 다이나믹 파트고, 그 속에 있는 얘네들도 제각기 다이나믹 파트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간단하죠.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일련 번호. 그겁니다. 다이나믹 파트, 스테이틱 파트도 예를 들어서 스테이틱 파트도 0, 1, 2, 3 이렇게 번호로 매겨주는 거예요. 매기고 그리고 다이나믹 파트도 마찬가지죠. 다이나믹도 0, 1, 2, 3, 1,
2, 3 등등등 계속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나믹 파트 2번 이건 역시도 그 속에 또 다른 뭔가 스테이틱 파트와 다이나믹 파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얘도 스테이틱 파트 다시 0, 1, 2, 3 매기고 또 그 사이 다이나믹에서 또 0, 1, 2, 3 정도 번호를 매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뀐 부분이 있으면 얘가 바뀌었다. 얘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보내줄 때는 얘만 보내줘, 얘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다 둔단 말이에요. 얘들은 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바뀐 것만 서버에서 보내줍니다. 이해되시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진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폼 문장 같은 경우 폼 문장 전체가 이 페이지 전체에서 다이나믹 파트 번호 1번이면 1번이겠죠? 1번이고 그 1번 다이나믹 파트 속에 보니까 스테이틱 부분이 있어요. 요거 스테이지 TR 이거는 스테이틱이에요. 요 포스트 여기까지가 다 스테이틱입니다. 그죠? 다이나믹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얘가 다이나믹 0번. 얘는 스테이틱 0번. 그다음에 여기 끝나는 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1번. 여기가 지금 표시된 부분 보이죠? 이 표시된 이 부분이 다이나믹 1번. 그다음에 스테이틱 2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2번. 그다음에 다이나믹 2번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 되는 겁니다. 이만큼 전체가 다이나믹 2번이고 예를 들면은 전체에서 뭐 볼까요? 전체에서 보면은 얘가 스테이틱 0번, 여기가 다이나믹 0번, 스테이틱 1번, 여기까지 스테이틱 1번 이만큼입니다. 다이나믹 1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나믹 1번. 그죠? 다이나믹 1번 속에서 이만큼이 스테이틱 0번, 그 속에 다이나믹 0번, 스테이틱 1번, 다이나믹 0번 이렇게 다 레고 조각처럼 짜맞춰 놓는 겁니다. 피닉스에서 짜맞추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포스트와 두 번째 포스트는 유즈네임은 같고 바디와 라이크스 카운트가 다르고 리포스트 카운트도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걸 표시하는데 얘와 얘 사이에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유즈네임도 같고 리포스트 카운트도 같다. 그러면 서버는 얘만 보내줍니다. 번호를. 방금 번호 매겼잖아요. 번호 매긴 거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할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그 업데이트를 누가 하느냐니까 클라이언트 내에 설치된 자바스크립트가 합니다. 그 자바스크립트가 어딨냐니까 이 SS에 JS, AppJS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원래 하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니까 피닉스에 내장되어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우리는 요 세트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 작성하고 그리고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요거하고 요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